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제가 한 100번 정도는 더 들을 음악이 나타났어.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피 리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쿤나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피처링은 라치오가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마이크 식플로우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도 피처링에 라치오가 있기 때문에 라치오를 언급을 했는데, 해피 리치 뮤직비디오에도 라치오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최고의 어떤 상종가를 달리는 래퍼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라치오의 랩을 듣고 아 좀 갈수록 이제 들으면서 중독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미리 한번 보고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달 동안 들었던 태국 힙합 음악 중에 이 음악이 난 제일 꽂히는 것 같아. 최고야. 나는 이 음악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릴라스 X의 올드타운 로드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릴라스 X는 미국의 어떤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만든 트랩 음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다른 올드타운 로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이게 태국의 어떤 로컬 바이브와 어떤 로컬 음악, 로컬 멜로디 약간 이런 거에다가 트랩을 섞어버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도 겪어보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으로 창조가 되니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해피 리치의 쿤나 피처링 라치오 리액션을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곡 프로듀싱을 게임베이더라는 인물이 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정보는 없어요. 근데 비트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나는 해피리치의 로컬 바이브가 있는 이런 클라우디 랩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이거 뮤직비디오의 그 색감들도 너무 이쁘고 해피리치의 제가 랩 스타일을 예전에는 그렇게 인상 깊게 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확실히 그의 어떤 바이브에 맞는 음악이 딱 나오니까 확실히 이게 인상이 깊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런 음악에 이렇게 랩을 해야 아 정말 이게 최고의 어떤 매칭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최고의 매칭이에요. 아 아, 나 이 음악 너무 좋아.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제가 한 100번 정도는 더 들을 음악이 나타났어.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많은 적지 않은 태국 힙합 음악을 들어왔어요. 뭐 영웅 같은 래퍼도 있었고 라치오 같은 래퍼도 있었고 뭐 원밀 같은 래퍼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로컬 바이브를 조금씩 조금씩 태국 힙합 음악에서 느껴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는 태국의 어떤 로컬 바이브의 농도가 굉장히 짙은 음악은 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 음악을 통해서 받고 있고 굉장히 즐겁습니다. 한국 힙합의 로컬 바이브로 찍었으면 어떻게 보면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태국이라는 나라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습들?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진짜 힙합, 리얼 힙합 시스로 좀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지금은 이런 음악을 보여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도 생각이 돼요.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다. 이 약간 방금 중간중간 보여지는 게 약간 무에타이 퍼포먼스죠?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리어카마저도 힙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촌스럽게 보이지? 아, 진짜 좋아. 해피리치가 드디어 본인한테 맞는 음악을 저는 만났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 이 쿤나라는 곡이. 아, 해피리치의 쿤나 피처링 라치오 리액션 비디오 찍었습니다. 아, 나 이 뮤직비디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일단 기존에 제가 많이 보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장면들이 이 뮤직비디오에는 많고, 올드타운 로드에서 우리가 학습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드타운 로드도 진짜 힙합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이제 소재들이 나오잖아요. 뭐 카우보이 패션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힙합이 진짜 좋은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태국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어떤 멜로디 리듬?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힙합으로 섞이는데도 안 촌스러워. 너무 좋아요. 멋을 안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음악이 굉장히 꽂혔나봐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의 아름다운 이런 연출로 만들어진 이런 색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고, 우리는 이 힙합 아티스트들은 그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대중성도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명색이 힙합 래퍼라면 내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스타일과 방향이 있잖아요. 음악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로커바이브의 어떤 대중성적인 느낌도 가져가면서 멋도, 힙합의 멋도 같이 있다면은, 아우, 이건 뭐 최고의 곡이지. 아, 저는 이 곡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이 곡이 존나 좋습니다. 해피리치의 그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진짜 명칭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정의를 하자면 클라우디 랩 같은 그의 벌스도 너무 개성이 있고 좋았고, 라치오의 그 뭔가 이렇게 사람을 힘나게 해주는, 피곤한 상태에서 레드불 한 캔 마시고 나서 정신이 약간 돌아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좋아. 개성이 너무나 확고한 두 명의 래퍼가 너무 잘 만났어. 근데 스타일이 극과 극이라서 그게 너무 더 좋은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쿤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